또 계속 이럴 거야? 우리 그냥 전처럼 싸우기라도 할까? 너 정말 답답해 죽겠다. 나 대전 진밀상궁이다. 너 연생이지? 나를 따르거라. 숨을 흘려서도 아니되고 전하의 손길을 거부해서도 아니되며 전하께서 어찌하시든 절대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된다. 손톱과 발톱을 깎는 것은 행여 손톱을 세워 전하의 옥체를 상하면 아니되게 그러는 것이다. 예서 기다리거라. 아깐 왜 울고 있었느냐? 괜찮다. 말해보거라. 그래. 임금인 나도 외로울 때가 있는데 넌들 왜 외롭지 않겠느냐? 다들 봐서 알겠지만 수락관에서 일하던 연세이가 승은을 입었다. 어제까지 너희와 같은 나이였으나 이제는 전하의 승은을 입어 특별상궁이 되었다. 앞으로는 모두 예를 갖추어야 한다. 예. 경하들이요. 경아, 정말 경아, 정말 크게 경아드리옵니다. 정말 잘 됐어. 유. 정전마마, 전하께서 어제 수락간 나이는 나도 들어 알고 있다. 정각을 따로 마련해주고 가구와 지밀라인, 음식을 하는 궁녀도 붙여주거라. 중전마마, 아직은 상궁입니다.
그러실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허명 관례대로 내가 알아 하거라. 예, 마마. 와, 야, 여기 정말 좋다. 그쵸, 방도 되게 넓고. 연생아, 너 특별상궁 됐다고. 마마님, 연생이가 뭡니까, 연생이가. 이해를 갖춰야죠. 앉으시옵소서. 야, 그게 하루쯤에 고쳐지냐? 잘했지, 연생아? 아이고, 연생아, 너 너무 잘됐다. 야, 오늘 아침에 최상궁 마마님 얼굴 봤지? 응. 우리 그렇게 구박하시더니 완전히. 연생아, 나 네 지밀상궁 시켜다오. 나도, 나도. 아직 지밀상궁 같은 거 없어요. 아, 곧 되지. 네가 전에 아기씨만 가지면 수건마마가 될 텐데. 그렇지, 아기씨.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긴. 야, 너 아직 실감이 안 나나 본데. 너 지금 무서워요. 무서워? 예, 전하께서. 아유, 괜찮아, 괜찮아. 그 조금만 지나면. 아유, 아무튼 원래 다 그런 거야. 하지만 무서워도 참을 거예요. 아, 그럼 참아야지. 전하께 말씀드릴 거야. 뭘? 장금이랑 한상궁 마마님이랑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릴 거야. 꼭. 안 돼. 안 돼, 연상아. 그건 절대로 안 돼. 왜요? 하여간 절대 안 돼. 다른 건 다 말해도 좋은데 그건 절대로 안 돼. 절대. 왜요? 왜 안 돼요? 아우, 이 맹추야. 그건 영모라고, 영모. 장금이랑 마마님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라고요. 알지. 나도 알지. 근데 왜요? 나중에. 응? 아주 나중에 말씀드려. 아주 나중에. 어? 야, 안 그럼 유배간 장금이까지 죽을 수도 있어. 진짜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됐다 할 때까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절대로. 근데 장금이는 너 특별상궁 된 거 알고 있을까? 덕과 아저씨라도 이 소식을 전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게, 요즘 통 사원에서 보이질 않고.